자, 20만 원이 뚫릴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 뚫리고 나면은 좀 명목 가격이기도 했고, 100원 단위의 촘촘한 그 호가 단위에서 시각적인 부분의 흐름도 있었고 했는데, 이 20만 원이 뚫리고 나면은 움직임이 좀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기준에서 이제 아까 우리 옥돌 정선님 질문 주셨을 때가 이제 대략적으로 18만 원 초반 요 정도 가격이 돼요. 그리고 이제 19만 7천 원의 기준, 요 19만 7천 원의 기준이 어찌 보면 이제 주요한 구간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구간이 됩니다. 요 자락은 빼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흐름 기준에 일단 다시금 봉이 하나 이제 더 생겨야죠. 새로운 오븐봉의 기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데, 요 앞전 거래량의 요 거래량들의 70% 정도 수준, 그러니까 70만 주가 터져야, 7만 주죠. 7만 주가 터져야 월등한 추세 강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거래여도 상관없습니다. 4만 주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요 4만 주 정도 수준의 거래.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세 강화, 그 다음에 고점 돌파의 기준, 지금 20만 원 공방의 기준에 호가 잔량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만 원 매수 잔량 들어오고 나서 한두 번 출렁출렁 하긴 하겠습니다만, 또뭐 무조건적으로 그 움직임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20만 1500원 다 메꿔버릴 필요는 없고, 요렇게 끝나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요렇게 끝나도 뭐 조금 전에 이제 주봉 일봉 올려드린 것처럼 원체 지금의 위치가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해서 V자형 패턴의 흐름을 기대해 보고, 또요 흐름의 목표 주가 설정 보면 22만 원, 23만 원 기준을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올려놔 드린 내용이니까, 라이브 방송에 다 올려놔 드린 내용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참조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분봉 기준을 잡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매직 시그널 기준에서의 오분봉에 대한 해석 부분도 뭐 매우 중요할 건데, 단계별로의 뭐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19만 7천 원의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포착되고, 그리고 나서 뭐 19만 8천 원, 9천 원 전부 다 편입 설정 범위로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19만 9천 원까지도. 그다음에 20만 원의 기준 또 돌파가 되고 나면은 신규 편입자들, 물량 없으신 분들의 편입 설정도 같이 잡아드릴 거예요. 같이 잡아드려서 20만 500원 뭐 이런 자락에 기준점을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원체 실적이 긍정적으로 표출이 됐죠. 자, 개당 초에는 이제 1분봉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이제 5분봉 기준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요.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 음봉 떨어질 때 당연히 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음봉에서 다시 돌렸을 때 거래량 터져 있고, 소나 모멘텀 차트 매수 신호 불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매매가 아주 원활하다면 짧게 짧게 끊어치실 수 있겠지만은, 추세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범위에 이러한 구간들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 다음에 영선 위쪽에서의 흐름,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들을 역시나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제 되눌리고 되눌리고 했습니다만, 좁은 공간의 기준이지만 땡겨서 보면은 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지가 확인되는 자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거래가 이제 수반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같이 설정이 될 텐데,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이 위의 매물을 뚫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오늘 241선 현대차 지지에 대한 부분 질문 주셨을 때, 아,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된다. 241선을 보시는 기준이라면 뭐 주봉, 특히 이제 월봉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준에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거 아까 1분봉 제가 안 올려드렸었나 봐요. 아이고,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VVIP방에도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의 1분봉, 5분봉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14시 기준의 5분봉.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 다 모는 종이에다가 차트를 그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1봉 쭉 늘려서 뭐 241선까지 뭐 그려서 보시는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준 전산에서 뭐 주봉 월봉 다 잡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뭐 제가라도 다 사서 7만 중에 확다 사가지고 시세를 내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제가 할수 있는 여력도 없고, 프로그램 순매수 19만 7천 정도입니다. 20만 주 넘기면 좋겠다는데 넘길 것으로 보이시네요. 그리고 실적 범위에 대한 내용들 다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적 기준 놓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네이버의 기준 보시게 되면은 개장 초에 이제 뭐 여러 종목군들의 기준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9만 1000원, 19만 7000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 19만 7000원 대비해서 20만 원이면 뭐 3000원 올랐고 1.5%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인 양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고, 그 거래가 터진 이유에 대한 그 명분이 실적이었고, 그 실적에 대한 해석이 메이저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 일단 보여지는 수급,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일단 시장 전체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매수를 들어가서 11월 1일 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마이크론, 지금 뭐둘다15% 20%씩 뭐 올라오는, 그리고 그 다음 날뭐 11월 2일 같은 경우 루닛,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론, 지금 루닛 다시 17만 원 공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처럼 오늘 기준에서 또다시 이제 루닛 그리고 네이버 기준, 그런 기준의 흐름들을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16만 4,700원, 뭐 루닛 같은 경우에 16만 4,700원과 16만 3,900원인가요? 아까 주가 눌렸을 때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3,900원의 루닛에 현재 얼마요? 17만 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루닛의 가격이 지금 현재가 다시 또 17만 원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검색기에서 활용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케빈 선생님 이렇게 뭐 수익 나셨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올려주시고, 동영상 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매수 신호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다 지워준 하나쯤은 남겨드리지 그랬어.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 아마 주머니에 잘못 넣어두셨든지 아니면 자제분이 이렇게 꼭 애기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모티콘을. 그래서 그거 지워드렸고, 하이닉스도 케빈 선생님 또 혼자 다 수익 다 내셨네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시장을 잘 본다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5억 계좌에서 32억 계좌로 올라선 거죠. 언제부터? 11월 1일, 2일, 3일,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을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시황을 논할 때에는 진짜 파생 매매를 할 경우에는 뭐 시황을 논하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11월 1일 짜거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이름만 지워버리고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셨나요? 앞으로는 두개 같이 쓰시면 되고. 상시 이렇게 되잖아요. 모의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5억 원의 모의 투자 계좌 가지고 3억 4,600을 11월 1일 날 냈다. 그것이 11월 3일까지의 기준에 32억까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부럽죠?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가상 계좌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가상 계좌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렇게 걸어놨어요. 일단은 변동성 기준에 걸어놔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체결시키는 기준으로 청산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만기약 이상을 뭐 요구할 때 편입을 해놓은 건데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만기 때까지. 근데 만기 때 자칫 잘못하면 또 휴지 될수 있죠. 하여간에 이 기준은 이제 왜 설정을 해놨냐면은 그 방향성에 대한 기준점을 논하기 위해서 그래요. 방향성에 대한 기준. 그래서 방향성을 지금 이제 잠시만요. 뚫었죠. 그래서 20만 원 공방의 기준에 신규 편입자는 편입할 수 있다. 20만 원 공방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20만 원 기준에 5% 비중 유지하고 그리고 신규 편입자는 추가 1% 1% 추가 3% 편입 1% 단위로 5%까지 채우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자 매매 사인을 다시금 이제 잡아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 20만 주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19만 7천 뭐 488주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자로 추가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에도 똑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VVIP방, VIP방, 문자방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릴게요. 뭐 밑으로 떨어지는 물량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물량들 소진하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윗방향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은 오버나잇을 한다고 했죠. 이 물량은 루니처럼 1%의 뭐 교육용으로 설정해서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루닛도 지금 17만 1000원 공방인데, 일단은 루닛 같은 경우에도 청산, 마감 때는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그 루닛 스토리 아까 저기 올려놨던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유료방에도 루닛 스토리 같이 올려주시더라도 무난합니다. 상관없어요. 검색기에 이렇게 떴습니다. 유료 회원님들도 검색기 활용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려드리고, 또 수익을 함께 내실 수 있도록 기준 잡아드리고, 그게 뭐 나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네이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신규 편입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 기존 편입자들의 경우는 오늘 19만 8천 원 수준에서 편입됐기 때문에 이건 뭐 수수료 빼는 정도 수준뿐이 안 돼, 현재로서는. 근데 한 단계 더 업이 될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문자 나간 종목군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겠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이렇게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마이크론, 루닛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도 나도 갖고 가고 싶어요. 편입하고 막 상한가 이런 종목도 갖고 가고 싶어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1월 2일 날또 11월 1일 날 25,450원에서부터 3만 원대까지. 지금 또 플러스 반전이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윤정도가 활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전일 야간 방송에 하나 마이크론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잘라서
넣어두시고 어제 야간에 하나 마이크론 팍성제 TV에서 한 파트로 가져갔잖아요. 그 내용 넣어두시면 되지. 응? 그렇게 해서 나도 이런 검색기 이렇게 좋은 검색기 사용하고 싶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KBS 머니올라 방송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전부 참조하셔서 수익 내십시오. 그리고 11월 6일부터 해서는 이제 EBC 방송 런칭이 있어요.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이벤트 기간에 런칭 기념 이벤트 기간에 조금 전에 런칭 기념 제목 드렸죠. 이벤트 기간에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 좋은 장에 굉장히 좋은 장 있잖아요. 안 좋다고 좋아요. 우리 거 아까 그 계좌 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몇개 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 기준에 10월 달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10월 포트폴리오는 약 보합 수준으로 돌려놨어요. 10월 달 지금 계좌 하락률이 100포인트입니다. 아, 계좌가 아니라 시장 하락률이 100포인트예요. 시장은 100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보합 수준으로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10월 말 종가 대비 지금 한3.89%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7%의 계좌 수익이 발생돼 있고, 종목 누구나 다 아는 종목, 그 누구나 다 아는 종목으로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제 기준도 뭐 태민 선생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11월 9일 윤정도 생일 전에 복귀할게요 하셨는데 그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미 반도체 전부 이제 수익 올려주셨고 태민님도 이렇게 한미 반도체 좀 사놓고 묻어뒀다 오늘 팔았어요. 어제 기준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그 수익 범위들을 제발 좀 챙겨가세요. 또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000주를 44만 원 이하에서 10월 말에 편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익들 다 가져가십시오. 3일 만에 1억의 수익이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만 원 공방 이후에 다시 살짝 좀 눌려 있는데 20만 주 넘겼어요. 넘긴 흐름에 수급은 일단은 일정 범위 확보가 됐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